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어따 대고 하라 말아. 뭐지? 그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할까요? 네. 아니 뭘 해요. 네? 하세요. 네. 이동형은 몰라도 정봉주는 다 아는데. 정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정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국회의원을 했었는데요. 그 이제 영어로 Once upon a time I was a congressman.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Yesterday I was a congressman. 추미애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아니 국회의원 할 사람이 여기 가서 책만 팔고 그래. 그죠? 가슴 아프죠? 예, 오늘처럼 축하하는 자리에는 김원걸 위원장님도 오셨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스킵해갖고 감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다들 축하의 말을 해주고 기쁜 자리인데요. 책 많이 팔고요. 근데 제 전국구에서 얘기를 안 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벙커에서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도 하고요. 많이 좀 격려해 줘야 됩니다. 책도 좀 많이 팔고. 근데 지금까지 예약 판매가 한 1000권 됐고 막상 책이 나오니까 한 100부 팔렸습니다. 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박근혜식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기쁜 자리니까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쓴소리 한마디 잠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청래가 왜 컷오프 된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은 아직도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서 책 파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최순실의 비리를 캐고 비선 실세의 문제점을 캐는 우리들의 대변인으로서 저격수로서 정봉주 뒤를 잇는 저격수로서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정청래 의원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미망에 빠져서 절대 마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는 마포를 떠나도 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년 재보궐선거 때 정청래 의원이 전국 어느 곳에 나오더라도 활개를 펴고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당은 공천을 안 할 수밖에 없지만 당은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구 주민들이 마포를 떠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전혀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 입발림으로 좋아하는 사용하는 머슴, 종, 일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봉주의 대회를 이은 정청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에서 활개칠 날을 바라보면서 당은 다시 한번 아픈 가슴으로 왜 그가 국회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좀 깊게 아프게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감옥을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감옥에 있으나 청와대에 있으나 지금 있는 파란 집에서 또다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들도 있고 삼성동에서 감옥으로 자리를 옮길 사람들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제 마음을 읽는 독심술사입니다. 여러분 4.13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정봉주와 이동용밖에 없습니다. 팟캐스트 다운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내년 2017년 12월에 정권교체가 되면 이번 총선 이후에 그 작은 성과에도 이렇게 행복하던 마포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그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벼운 미소가 돕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세상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그 뜨거운 대열의 앞에 있든 혹은 뒤에 있든 옆에 있든 한 축을 거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국민이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정청래와 함께 펼쳐가는 그 세상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청래 외모가 다소 비호감이고 정청래 말투가 거칠더라도 그 심장은 이미 여러분께 오래전에 꺼내놓은 그 심장은 따뜻하고 자유롭게 그지없습니다. 오글거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더러 책을 잔뜩 사라고 할 것 같기에 대충 입으로 떼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좋은 토요일 모두 시간을 깨고 보잘것없는 정봉주의 뒤를 이은 위대한 정치인 정청래 북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